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에서도 대표적인 오지 마을로 꼽히는 왕피천 굴구지 마을에서 9년째 피레미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작은 행사 하나로 관광객은 힐링을, 주민들은 청정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령 계곡 지류의 왕피천 하류. 우리나라 생태 환경의 보고인 울진군 근남면 구산 삼리 계곡이 꼬마 강태공들로 시끌시끌합니다.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대나무 낚시로 아빠와 함께 대물을 낚으러 나갑니다. 대나무 떼배를 타고 물놀이가 더 재미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가족들과 캠핑 겸 찾았다가 유년 시절의 피레미 잡이 추억을 자녀들에게 전수합니다. 어릴 때도 제가 물개거든요. 물개. 초원에서 막 수영하고 해왔기 때문에 애들도. 9회째 열리는 피레미 축제는 경남에까지 입소문이나 중년의 동창들이 한꺼번에 찾았습니다. 9곱이 굴구지 산촌 마을의 임도는 산악자전거 코스로 계곡은 트레킹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라이딩하는 코스는 진짜 천혜의 자연을, 자연 경관을 그대로 받고 있고 너무 때묻지 않았고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 행정기관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협심에 치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장사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한번 좀 벗삼아서 한 번쯤은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다시 활력 있는 월요일이 되지 않겠나 싶어가서.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송이, 겨울에는 썰매. 사계절 넉넉한 시골 인심이 넘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는 작은 축제 하나로 충분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